first time I saw you, I was so nervous to talk. Happened so fast, went from so lonely to falling asleep in your arms. I used to be afraid of falling in love. My past relationship was a disaster, but now I don't care. 'Cause you took my scars, bruises and broken heart, numbed all the pain, show me how to heal. And now I don't feel broken anymore.안녕하세요. 주프터 TV입니다. 오늘 춘천 소재에 있는 삼악산, 삼악산으로 나와봤는데요. 등산 폭포 입구를 들머리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초입 등산로부터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멋진 절경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들머리 초입부터 이 날파리도 왜 이래 이거. 들머리 초입부터 멋진 절경이 시작되는 데는 여기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경치를 그리고 또 크고 작은 폭포들을 계속 보면서 지금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파리들 보이십니까? 이 날파리들? 여름 되니까 이 날파리들이 더 극성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것보다 이 날파리들 쫓아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암벽들이 서로 기대어 있으면서 가운데 부분에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이라 그런지 습냄새도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적당히 기온이 오르면서 산행하기도 여름이지만 꽤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로 한번 계속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름이 되니까 이 날파리 새끼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눈속으로 자꾸 파고들라고 그래서 보통 성가 시려운 게 아닙니다. 공기도 좋고 계곡 물소리도 졸졸졸 너무나 좋고 오늘 날씨도 적당히 기온도 올라서 너무나 좋은데 이 날파리 새끼들이 아주 성가시게 하네요. 그렇지만 완전 숲속에서 그늘이 완전히 많이 져서 그런지 시원하고 산행하기 너무나 좋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 날파리 새끼들 때문에 아주 성가시려 죽겠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날파리들 이 날파리 새끼들 아주 그냥 너무 성가시러운 게 아닙니다. 눈속으로 귀속으로 자꾸 파고들어서 너무 성가시럽네요. 그래서 요 목걸이 선풍기를 지금 틀어놨어요. 그나마 이 날파리들을 쫓아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선풍기 틀고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 날파리들하고 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 계속 붙어 다니네요. 계속 붙어 다녀요. 이제 정상이 한 1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1km만 올라가면 정상이죠. 아, 이 날파리들 아주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와. 성가시로 죽겠네요. 이 날파리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힘을 좀 더 비축해서 정상까지 한 번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 드디어 333 계단이, 예, 333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계단만 오르면 정상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한 번에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 와우. 네, 이게 333 계단 돌계단을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까마득히 남았네요. 그나마 여기 숲속이라 그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땀이 흐르진 않는데요. 이 돌계단을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와우. 이렇게 급경사 코스로 돌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와. 아직도 날파리들은 눈하고 귀 주위에서 윙윙거리고 계속 저를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힘내서 한번 한 방에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파리들. 예. 기나긴 돌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돌계단 올라오느냐고 참 많이 애먹었습니다. 돌계단은 올라오니까 이제 길쭉길쭉한 소나무, 금강송 소나무가 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네요. 예. 이제 정상까지는 한 2-300m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완만한 평지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천천히 숨 좀 고르면서 여유 있게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험한 길이 다 끝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게 또 돌무덤 계단이 또, 예? 돌무덤 길이 또 나타났네요. 참. 산행하기 힘들게 이거. 와우, 이거 완전, 보세요. 이렇게 돌이 빼곡하게, 돌무덤처럼 이렇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구간만 올라가면 이제 저 완만한 구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 용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용화봉 정상에 오르니 이렇게 전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악산 전망대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오늘 1박을 할 박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삼악산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기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행을 했지만 군데군데 가파른 비탈길들이 이어져서 좀 애를 먹었지만 비교적 완만한 등산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크게 힘들지 않고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으니 또 이곳에 전경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죠? 예, 춘천 시내와 또 붕어섬과 예, 오봉산, 사명산, 용화산, 대룡산 여러 산들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경치를, 전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한 5시 정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뭐 등산객들이 거의 이제 올라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왔다가 6시 정도 좀 넘으면 그때 한번 텐트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잠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정상에는 더 이상 등산객들이 올라오지 않고요. 이제 시간이 6시가 넘어서 7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사막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 춘천 시내와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붕어섬, 바로 여기가 바로 붕어섬이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여러 산들이 굽이굽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소양강 댐까지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 보이는데 오늘은 너무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일기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방면이 의암댐 방면에서 올라오는 코스인데요. 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아찔해 보입니다. 대부분이 안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산행하는 기분은 좀 짜릿한 게, 예, 좀 더 스릴이 있고, 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준비한 음식은 진라면하고요, 화뎅국, 발열, 김치비빔밥, 그리고 소주, 그리고 최애 반찬 단무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아주 잘 익었네요. 김치비빔밥도, 오. 잘 익은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사막산 전망대에서 이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주 한 잔과 비록 소박할지라도 라면에 비빔밥을 먹어도 참 너무 진수성찬이고 너무 맛있네요. 이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 식사를 같이 하니까 정말 맛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막산 정상에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 야경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솔로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예, 서로 일정이 또 안 맞아서 또 오늘 부득이하게 또 혼자 솔로 백패킹을 나오게 됐네요. 이 사막산은 들머리 초입부터 이 정상까지의 이 코스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물론 군데군데 비틀진 경사길이나 험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완만한 그런 등산로가 이어짐으로써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돌계단이 예, 좀 힘이 들긴 했지만 뭐 그 또한 뭐 그렇게 오를만 했습니다. 이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 밤이 되니까 또 이 사막산 정상의 야경이 정말 멋있게 펼쳐지네요. 뭐 아까 제가 이 야경을 보여드렸겠지만 이 춘천 시내 모든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진짜 이 맥주 한잔 할맛 나네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껴 있고요. 먹구름도 잔뜩 끼어 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서 좀 날씨는 좀 쌀쌀하네요. 오늘도 일찍 짐 정리를 해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산을 다 마쳤고요. 아, 하산 도중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무사히 잘 내려왔고요. 아, 오늘도 즐거운 백패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예,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